이 심령이 나한테 어떠한 원력을 주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내려오셨는지 정확하게 말문답을 들어야 돼. 그냥 도와주고 마, 살려주고 마, 내 자손 돈 벌어준다, 이거 잘못된 거야. 뭘 도와줘?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살려야 돼. 안녕하세요. 자, 우리 꽃님들, 신가물이 높은 시청자분들, 되게 관심 가는 질문이지. 요즘은 옛날처럼 맹목적인 신엄마, 신부모의 수업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절이 아니야. 그 MZ세대의 특성도 있고, 긴 세월을 신부모 밑에서 모든 설법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제자가 지금은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려서 한 달 만에 뭐 3개월 만에 또 신부모가 바뀌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는 자신한테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 홀로 돛줄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독각으로 깨치면서 홀로 서기를 하는 애기씨들이 이제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내가 눈꽃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드럽고 치사해도 신부모는 있어야 돼. 선생은 바뀔 수 있어, 인연법에 따라. 그렇지만 인연이 닿는 사람한테는 적어도 몇 년은 쭉 있어야 온전하게 수업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시기조차도 극복을 못한다면 엄중한 신의 수업을 네가 과연 신공부를 받아들이겠느냐, 심도 깊게 반성들 하시면서 과연 내가 어떠한 길을 어떻게 가겠느냐 스스로 깨치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 하지만 1년 동안에 거쳐서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 2년차 때 순차적으로 내려지는 공부의 레벨이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스스로 독학으로 알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 모든 거에 리미트가 작용을 하지. 그러니까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공부를 보호자가 없으니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렇게 세월 죽이다 평생 내가 뭔쯤 안다, 이제 이거구나 했을 때 후회를 하거든.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당분간은 홀로 서 보겠다 라는 이제 그것이 금전도 작용을 하고 성격도 작용도 하고, 물론 뭐 무조건 성격이 안 좋아서 뭐 신부모가 없겠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들도 너무 빨대를 꽂으니까 애기들이 못 버티는 것도 있어. 저처럼 이렇게 승질 더러워서 못 버티는 것도 있겠지만 돈도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러나 저러나 선택의 여지 없이 힘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자, 혼자가 되었습니다. 신이 이제 때 되면 애동 때는 엄청 새로 많이 들어오세요. 이 애동 때 들어오는 1, 2년 상간에 쫙 신명이 자리 자정을 해야 얘가 빨리 달려. 근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내가 누가 왔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를 몰라. 그 문제 심각한 거지. 아니 나한테 내린 신도 누군지 모르는데 뭘 남의 인생을 책임을 지겠어요. 답답한 얘기지. 자, 1, 2년 안에 가장 많이 퍼펙트하게 신이 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년, 4년, 5년에 또 이어서 순차적으로 계급별로, 그러니까 가장 하급의 신이 제일 먼저 오고 중급, 상급의 신명이 제일 늦게 내리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아주 아기 때부터 무불통신에서 이 세월이, 묵은 세월이 워낙 있는 애들은 알아서 가리 안 먹고 당신들이 알아서 아기를 키우듯이 그렇게 세월이 노만신처럼 이렇게 묵은 특이한 케이스도 많고. 근데 부모는 없고 혼자 산에 가고 싶어, 지리산 가라,
뭐 인왕산 가라 그래서 갔어. 너무 휘황찬란해. 화경을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연상된 모티브나 오브제를 보고 내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봐서 그 호명되는 이름들을 너무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 신이니까 뭐 치우쳐나 뭐 구천현녀 뭐 이래가면서 다 원신들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호명 짓는 명패를 정확히 말씀을 하시느냐 이걸 보고 또 너무 쉽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두 번째는 그분과 통신을 하면서 갖춰져 있는 의상, 신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걸 자세히 보고 그리고 영검을 테스트해야지. 그래 무슨 무슨 신령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 눈꽃마녀 애기한테 무엇을 내려주실 거냐. 어떤 원력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이 속세의 사바세계 억만세계에 어떻게 이 힘을 사용하느냐 디테일하게 물어야지. 그랬을 때 내려오는 답변을 보는 거고 또 다른 것은 너무 위대해. 정말 최고 상위 뭐 할아버지 뭐 도술도법 할아버지부터 온갖 뭐 휘황찬란한 신은 다 줄줄이 꽤 그 정도 되잖아. 그러면은 벌써 신부적부터 필체부터 이 필력부터 영검의 깊이가 달라. 근데 허황된 거 이건 허주에 가깝죠. 호명을 지으면 그 호명 지은 거를 메모를 하고 이 신령이 나한테 어떠한 원력을 주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내려오셨는지 정확하게 말문답을 들어야 돼. 그냥 도와주고 마 살려주고 마 내 자손 돈 벌어준다 이거 잘못된 거야. 뭘 도와줘.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살려야 돼. 근데 내 자손 살려주러 왔다. 내 자손 돈 벌어주겠다. 내가 무조건 불림문 외기문 열어준다. 과연 신이 우리 제자들을 무조건 돈 벌어주기 위해서 하강을 하실까요? 안 그래요. 오히려 쓴소리를 하지. 네가 아직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구나. 네가 만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가 됐음에도 네가 아직도 사념이 있어서. 근데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 근데 되게 신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이렇게 내림을 받아서 이 통신을 하는 과정을 보면 사심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이건 알아야 돼, 애기씨들. 지금 내가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기존에 제대로 자정을 하신 신명에서도 새로 들어온 신하고 합의가 돼야 돼. 여기서 투표를 해서 야, 이 대신할 마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랑 레벨이 안 맞기 때문에 너는 여기 신당에 앉을 수 없어. 쳐내죠. 그때 인다리가 들어오고 뭔가 손님이 끊기고 뭔가 사단이 나고 문제가 있어. 그 모든 디테일한 거를 어떻게 애기가 스스로 독학으로 알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냐 감히. 정말 화경이 열려서 사람의 모습을 보듯이 신을 보는 제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너한테 내린 신명을 네가 눈으로 훤히 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대화를 몇 번이나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 스승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곱씹고 지금 현존에서 좌정하고 계시는 내 원당의 기존의 신령님과 새로 들어오시는 신명님과 합의, 내 원줄, 친가, 외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잘 살피고 조상의 신명이냐 하늘의 이 원신 자연의 신에서 왔느냐 구분을 정확하게 지면서 스무고개를 하듯이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거야. 그러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많은 화경을 보여주는 듯이 너무 위대한 원력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는 거의 허재일 확률이 높은 거고 오히려 아리까리하니 제대로 말씀을 안 해주실 때가 오히려 더 찐일 때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 37일 기도, 뭐 100일 기도 해가면서 그 신을 파고 파고 파야 돼. 그래서 확신이 들었을 때 눈으로 보여주고 찾아가는 과정이 독학이야. 이해하셨을까요, 애기씨들? 나중에 제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있는데
그때 되면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어려운 아기 시들 위해서 눈꽃이 사회화는 많이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자, 사랑하는 우리 꽃님들, 오늘 하루 따뜻하고 시원하게 복록에 가득하시길 사랑합니다.